정말 저희 지역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. 식당도 거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지금 그 매출이 주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형편없습니다. 지금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저희 지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응과 대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지역 주민들 고용 창출이라든지 각종 사업체 손실이라든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정부 여당에 좀 강력하게 좀 하셔서 저희들 그 희망을 좀 가출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첫 번째 안건으로 전국대 정부를 설득을 해서 계속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도로 부기 원전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대표로 건의도 하기로 했습니다. 홍준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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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준표!